인가 생각됩니다. 이왕 사설구선 할 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서 화끈하게 하는 거 괜찮죠 여러분? 네. 화끈하게 한번 사설구선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회원분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총회를 하면요 위임장 받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총회 때 오시는 분이 한 120여 분 정도 됩니다. 저희한테 어제까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이미 130분이 넘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힘들고 또 답답해하고 또 화나셨던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강정이라든지 용산, 의령, 쌍차 인권이 침해받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싸움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나 위원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안임 통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서울시 화교 남매 간첩당 사건 등 조작 간첩 사건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루 다 말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인권들이 침해되는 그런 현장에서 전부 진짜 땀과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진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피는 이제 코피 같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고생하신다는 뜻에서. 나와 계신 민변 회원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민변 민주주의 수호 특별위원회 비상특별위원회 여기서 거리에서 민주주의 외치자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장님의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오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 민변이 서초동에서 한 두세 번 정도 그동안 집회 시위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시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화 변호인 많이 보셨죠? 네. 법정에서 양심수를 변론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에서 민주쟁취를 외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기본권이 탄압받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우리의 활동이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의 변호사의 사명을 실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의 주장을, 저희의 요구를 질서 정연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 회장님은 말씀도 짧게, 글도 짧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많은 내용들 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 심지어는 여러분 군대까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군대까지 나서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별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단합하기 위해서 무수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정말 답답하고 분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변에서는 이런 답답함과 분노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겠죠, 여러분?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저희들이 활동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바로 민주주의 수호 비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네.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호 비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민주주의 수호 비상 특별위원회 의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봉모 의원님 혹시 안 오신 거는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럼 오시면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광고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자유발언 시간, 회원들의 자유발언 시간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고민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미리 신청을 하실 분들은 뭐 장현희 간사님, 저기 보이시는 장현희 간사님한테 나 꼭 할 말 있다, 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홍무 선생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군요. 예. 예, 제가 민변에 들어와서요 여러 선배 변호사님들 뵈면서 참 멋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또 이분 하면은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로맨스 그레이라고 하죠. 머리가 하얗게 세시는 것을 좀 특징으로 하고 계신데요. 우리 이덕우 변호사님, 그리고 이덕우 변호사님이 또 모시는 특별한 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셔주시고요. 제 엉덩이가 큰 건지 아니면 엉덩이에 뿔을 붙여놨는지 제가 발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특별히 모시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72년 유신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죠? 맞습니다. 사재단입니다. 74년 사재단 만들었고 사재단 지학순 주교님이 구속되는 바람에 사재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거리에서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진리의 신부님들,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신부님들을 대표해서 기억하시죠? 남일당 용산참사, 거기서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사를 드려왔던, 그래서 성당은 없지만 남일당 주임신부님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그때 남일당 보좌신부님이 문정현 신부님이셨습니다. 자, 남일당 주임신부님이시고 천주교 도시빈민사목회 신부님이신 이강선 신부님께서 사장을 대표해서 우리 민변 회원들께 격려와 연대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소개 받았습니다. 저 이강서입니다. 우선 성탄이 지나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사재단 신부님들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탄 인사드립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안녕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다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을 이제 마감하는 12월 우리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녕한 사람들하고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 안녕한 사람들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의 부류가 50대 50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10대 90의 분포로 많이 양극화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법정에서 활약을 하셔야 될 우리 법조 3륜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이 추운 길바닥에 와주신 이 역사적 사건이야말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밝은 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변호사님들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뭐 정치나 그 법학을 전공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이명박 정권 때나 지금 1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 때나 지면 언론이나 텔레비전 언론, 모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우리 의식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고 이제는 회생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까지 가지게 되는 위기를 넘어서 붕괴 직전에 있는 사회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이 이제 경련에 달려있고 노동운동을 넘어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이제 완전히 절멸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 국민경제나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48년 이후 제헌국회라고 하는 헌법을 유지해온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강정 때문에 여러 차례 법정에 서서 많은 것들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에 명백한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삼권으로 분리되어 있을까 민주주의가?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 완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지 않고는 이것이 온전히 지탱할 수 없다는 인류의 우리 선배들과 민주주의를 그렇게 갈망했던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증표가 바로 분립이라고 하는 권력 분립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법행정 입법부가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상호 견제해야 되는데 이 땅의 현실은 권력이 집중되다 못해서 오히려 예전 왕정 때부터도 더욱 절대적인 권한을 구가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고 나머지 권력 이미 자취를 감추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견제할 수도 없는 이런 작금의 현실은 지난 4.19 그리고 87년 6월 항쟁 때 우리가 피땀으로 읽어놓은 이 민주화의 질서를 또 역사의 진로를 역진시켰던 아주 참담한 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 후퇴는 단적으로 이 땅의 가장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과 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1일째 지금 진행 중인 철도 노조의 파업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면서 또 이 땅의 막강한 공권력이 정부의 비율을 받고 노동운동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사건들이 버젓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어도 누구 하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독재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희 사제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재능이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땅의 가장 약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삼을 줄 아는 그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가장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양이 넓어지고 그 임계치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실질적인 민주사회를 쟁취하고 성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민변 변호사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겠다고 하는 이 결의가 부디 이 땅의 민중들, 가난한 서민들, 노동자들, 빈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만 보지 마시고 양옆을 좀 봐주시죠.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두 배 가깝게 저희 회원들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동호 변호사님께서 재밌는 구호를 좀 만드셨다고 알고 있는데 먼저 구호 한번 좀 하고 예. 구호 좀 가르쳐 주시죠. 이거 재밌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생각나서 한번 해볼 테니까는 중국! 여러분, 여러분들이 따라서 웃기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민영아!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웃기네. 그 다음에 제 세 번째로 말이! 그러면 여러분 안토아네트. 안토아네트. 어렵습니까? 어려운 건 하지 말고요. 하지 마요. 해요? 네. 그 다음 또 하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방 하면은 여러분들은 빼.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기 최용 변호사 지금 막 도착하셨으니까 숨 돌릴 틈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중국 갑니다. 여러분은? 아, 맞습니다. 사후시험 3타까지 합격하셨으니까 자, 믿겠습니다. 정북! 국기예! 민영아! 국기예! 마리! 안토아네트! 펑! 네! 네. 정북적으로 더 유명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입니다. 예,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 잘 못했는데 제가 아까 답을 다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 민변이 맞는 것이 무엇이죠? 민주주의! 그냥 짧게 비상킥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민변이 맞는 것이 무엇이죠? 비상킥!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상킥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지명된 최경모 변호사입니다. 민변 비상특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마이크가 좀 가까이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변호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길거리에까지 나오게 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단순히 여기서 잠시 집회만 할 게 아니라 또 행진도 할 건데 여러분들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셨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감기 드는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입으시고 오늘 행진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세 분께서 이미 하실 얘기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구구절절히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언문 뒤쪽에 구호가 몇 개 있네요. 그건 한번 외쳐보죠. 국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안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본부 건물 난입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한번 구호로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국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안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처리하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본부 건물 난입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선의 부정과 불법을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탄압 말라. 자 여러분 이번 지난 대선이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의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뿐만이 아니라 처리까지 모든 것이 끝나도록 국민이 납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진 코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신각에서 출발해서 저희는 종로 2가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로 2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청계 2가 사거리를 거쳐서 을지로로 간 뒤에 을지로 2가, 을지로 1가를 거쳐서 시청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민변 그 사무처에서 한번 그 예행 연습을 해보니까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열이 훨씬 많기 때문에 40분에서 많이 걸리면 한 45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연입니다. 변호사들이 딱딱한 법률 용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노래도 부르고 시도 울적이고 합니다. 노래를 투쟁같이 그리고 투쟁을 노래같이 하는 민변의 세 분 변호사님 모시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국, 류하경, 이재정 변호사님입니다. 네. 네, 권영국 변호사님 옷까지 벗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조된 그룹이긴 한데요. 이름이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와 아이들입니다. 여기 젊은 아이돌 좋습니다. 아이돌 좋습니다. 이게 이따 웃기네요. 예, 여기 권영국 변호사님을 메인 보컬로 해서 저희 후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유한 변호사가 옆에서 가볍게 그냥 음을 받쳐드리는데요. 워낙에 워낙에 노래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주최 측의 농간으로 인하여 제가 별 연습을 못 하고 왔습니다. 예, 뭐 그렇지만 회원이 함께하는 행사에 같이 연대하고 어깨 후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꺼이 부끄러움 무릅쓰고 나왔거든요. 못 부르지만 힘차게 박쳐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래여서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로 몫이 없는데요. 저는 이 모든 그룹을 조직하고 그 다음 조련하고 홍보를 맡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제일 노래 안 하고
뭐하나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요. 통통히 노래가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저희가 준비한 곡은 정말 많은데 몇 곡 생략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상록수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 그냥 같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사실은 어제 갑자기 요청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게 노래 못하는 데다가 더구나 이게 음향시설도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해주셔야지 저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같이 시작하죠. 같이 하는 노래로 했는데 제가 마지막은 피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좀 더 같이 합창하는 식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80년도에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참 많이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느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수상하나니
아 진짜 주최 측 괜찮습니까? 이거 이렇게 같이 네, 어떤 분께서 이명박을 처벌해야 된다고 역설하십니다. 잘 못하는 놈이니까요. 같이 이제 사물하면 이번에는 그 앞에 있는 우리 승피켓 들고 예, 좌우로 흔들면서 신나게 가겠습니다. 이번 공모반 사노라면 네 가슴을 쫙 펴고 네, 투쟁의 대열로 가는 겁니다. 정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그 사실을 지금 현재 즉수 은폐해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헌법을 마치 국가보안법이 헌법인 것처럼 그렇게 헌법을 해석해서 그 해석에 강요하는 위원정당 해산신청 청구 이 사건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두조에 대한 노조안인 통보나 공무원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 최근 12개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한 대규모 경찰력 출동 정치적 비판 세력에 대한 공안 탄압의 칼날을 들이게 되는 것 이렇게 크게 저희들은 세 가지로 나눠서 현재 문제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특위 산하에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문제를 대응하는 세 가지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중심으로 계속적인 활동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각 팀의 팀장님들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또 결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아유, 겁나게 춥네요. 그 대학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구호를 한번 해줍시다. 뭐 구호만 구호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끔정근 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뒤에 아니 여기 나와 있다. 아니 안 보여. 죄송합니다. 노안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 제가 끔정근은 제가 읽고 뒤에 거는 빨간글 씨는 여러분 읽는다. 여러분 읽을 때 위로 올려서 확실하게 그림을 한번 보여줍시다. 자, 연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로하라. 아, 빼빼빼 많이 안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위로하라. 대한민국의 기쁨은 국민의 기쁨.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 네, 아,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TV의 대선 부정선거 관련 팀장 맡고는 정은선 변호사입니다. 우리 정국 변호사 박수 좀 쳐요. 그 어떤 사람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국으로, 한 번은 이국으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1979년도 8월 11일 날 그 당시에 경찰 공력은 신당사, 아이치 노동자 명소장에 있는 신문장상을 침탈하였습니다. 이들 후신은 여성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에 따라 패고 강제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만에 당시 박정희 군사적권은 자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함성은 한 번은 비극이고 한 번은 반드시 희극이 끝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1980년, 1970년대에는 유난히 간첩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대포 간첩도 많았고 또 납북어부 출신 간첩도 많았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대검수사국장이 김규춘이었습니다. 김규춘은 1939년생이고 1960년대 사법시험 합격해서 약간의 나이에 대관검사를 했습니다. 무신 헌법을 기초하는 데 신부대가 참석했고 70년대 후반에는 대검수사국장을 했으며 말년에는 박정희의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비서실장,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바로 김규춘입니다. 이러한 공안검사들이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이 아직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인 못지지시 여기 야시민과 국정원이 수많은 브리핑을 통해서 국정을 명단하였습니다. 여기에 부족하듯이 또 김무사와 정무사 등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공안검사들과 국정원이 이 땅의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맞살아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전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이 땅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 5.18, 또 60항쟁, 더 나아가서 4.19 투쟁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민주주의 함성, 민주주의 열기, 우리들의 토장의 열기로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비록 법을 잡으러 삼고 살고 있으면 또 법정이 아니라 이미 그 거리에 나선 것은 바로 민주주의가 안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 있다는 사실을 엄연하게 다시 한번 이 거리에서 외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터질지라도 비극이 희망으로 또 희망이 현실화 되는 그러한 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 변호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단 회삼팀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년 만에 공소 제기된 내란 음모 사건 재판 진행 중이죠. 내란의 실체는 없고 종북놀이의 업무만 있죠. 헌정사상 최후의 위원장당 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청구서가 5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팩트가 없습니다. 팩트만 없고 공안검사들이 쓴 공안소설만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성남민심을 공안물을 통해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훼손된 정통성을 이명대결로 만회해보려는 비열한 실책에 불과합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법치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없습니다. 오로지 오기와 배백과 안배와 백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국민을 오직 통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슨 법치주의입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정권 남부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자치할 수 없습니다. 공안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 몸으로 던질 때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산결을로 죽은 바위를 넘어옵시다. 감사합니다. 예, 짧게, 예. 그, 그러한, 이, 다음을 넘는다. 예, 여간이 나오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안 탄압 대응팀 팀장을 맡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거리 마우스 수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리에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외모있다고 정교조 법안호조가 되면 당권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씨는 본회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멸자명령 있다고 공무원 설립하여 처분하면 박근혜 씨에 대해서 당선 반려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단하죠. 경쟁체제 도입한다고 한다면 청와대 대통령 경쟁체제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을 민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체포영장 난 가지고 민주노총 침탈했습니다. 강권 부정선거 그 수의자들이 있는 청와대에도 체포영장 가지고 공권력 통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변호인 함께 싸웁시다. 역시 저희 팀장님들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날씨는 점점 근데 추워지고요. 발도 얼어가고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 자유발언을 죄송하지만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돼서 부득이 좀 자유발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순서만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신입회원들의 인사 및 귀여운 율동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차 이하 신입회원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차 이하, 변시 1회 이후에 41기, 2기, 3기, 로스쿨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주사회가 그렇다면 상처적 기회 좀 보인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민주사회 회원들과
근데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잠깐 어디부터 어디까지 오셨는지 제가 얼굴 아시는 아는 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제 백승호 정성 정영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자, 저 끝에는 김태훈 변호사님 보이시고요. 김태훈 변호사님 맨 오른쪽에 저희 최명호 변호사님과 강영근 변호사님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민변의원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저희 단장님이시죠. 임진단장 하시고 신나시면서 잠깐 한마디 하시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 저 신입 변호사 왔습니다. 네. 뭐 말씀을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중단하라 노조탄압 지켜내자 국민철도 이렇게 중단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노조탄압 지켜내자 국민철도 응답하라까지 할까요? 응답하라 청와대요.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세 마디만 같이 한 번만 딱 하고 바로 바위처럼 율동 하셔도 되겠죠? 예. 네. 자 준다라. 지켜내자. 지켜내자. 응답하라. 청와대. 네. 많이 해주시고 추천 질찾해 주세요. 선언문 낭독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소 비상
민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민변 거리표에 맞아서 민변 회원들의 총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를 담아서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좌지할 수 없어 오늘 우리는 거리에 나선다. 오늘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법정에 앉아 변론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민주사회를 영원하던 우리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를 이어받아 여기에 섰다. 3.1 독립만세운동과 6월 항쟁 등 반독재 투쟁의 힘찬 기운이 서려있는 이곳 보신각에서 우리의 출발을 알리고 종로와 청계천을 따라 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민주주의를 공감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위협하는 자들에게 맞서기 위하여 연대의 손을 맞잡을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은 국가정보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아래 이루어진 불법 부정선거였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여부를 떠나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민주공화국의 국기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하는 심각한 국정문란 행위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헌정불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순응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 세력은 김기춘이 이끄는 청와대와 남재준이 이끄는 국정원이라는 쌍두마차를 전면에 내세워 이러한 내외의 목소리를 종북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뭉개고 무자비한 탄압의 칼날을 휘둘렀다. 33년 만에 내란 음모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격 공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원정당 해산 제소, 전교주에 대한 노조안이 통보,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 강하나 양승조 의원에 대한 징계 착수,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의 축출 등 1년의 사태들은 박근혜 정권이 대선의 부정과 불법을 은폐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화탄압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급기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민주노총의 본부 사무소를 7천명의 경찰 병력을 유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는 한편에 대선 시기에 국민 홍보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민들과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공정위 강화, 등록금 등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 지금의 이런 현실은 민주주의가 세계에 대해서 현저하게 일탈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민주주의를 위한 장엄한 투쟁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짓밟는 권력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독재자가 국민들을 겁박하고 위협하여 때로는 이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 독재자들을 응징하여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수호해왔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뼛속에 각인해온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박근혜 정권의 작태와 망도를 용납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시기 우리 모임은 평상시에는 부당한 권력의 행태를 비판, 감시하고 민주적인 법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민주주의가 근본에서 위협받는 비상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장으로 나아가 시민들과 정의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연대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자랑스러운 선배 변호사들의 발자취를 공지로 삼고 있는 우리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비상한 국면에서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모임의 소명이다. 거리에 나서면서 우리는 불통도 자랑이 나는 박근혜 정권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대선의 부정과 불법을 지적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단어 말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 실상과 은폐율을 단 한 점의 것도 없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을 철저히 개혁하여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라. 국민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안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 노동자들의 대응을 중단하라. 민주총 본부 건물 난입을 사과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 이러한 요구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인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비춰 너무나도 당연한 최선의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시민과 함께 거리에 서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외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러한 민주주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공안통치의 칼날을 들이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등불과 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범접하여
대표에게 출표를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국민과 함께 경고해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지수 비상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정리발언을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발언은 저희 민주주의 민주사회위원회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님이신 김대영 변호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리발언을 해? 예, 저기 그 정말 추운 날씨에 많은 회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 150명 넘는 저희 회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한 그 우리 민주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거기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 변호사들의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시고 와주셨습니다. 시민분들도 한 100분 넘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 정리 발언인지 모르고 이렇게 마무리 발언인 줄 알고 제가 다른 발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 네, 여기 마치고요. 일단 1차 집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시청에서 전체에서 집회에 대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시청이 어느 쪽이죠? 저기 저쪽인데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좀 딱딱해서 좀 이렇게 길게 종로 청계천로 우회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각을 받아보시고 왼쪽으로 사열 정대를 서주십시오. 네 명이서 해서 쭉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인도를 따라 그 행진하기 때문에 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시는 시민들의 동행도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사열 정대입니다. 그래서 네 줄로 맞춰가지고 저쪽부터 이제 플랜카드가 해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아고라 깃발,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깃발, 예, 사람 사는 세상 깃발도 저 뒤에서 보이네요. 인변 깃발입니다. 자, 인변 회원분들은 좀 중간문에 주시니 여러분 따라주십시오. 플래카드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네.